다음은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제도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의 신행섭 박사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행섭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연구자분들과 관계관님들께 현재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와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체와 관련된 사항에서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부분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이 생물 안전보다도 생물 보안에 대한 이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물 위에는 잘 아시다시피 라지니스에 대한 살모넬라 다이프머리움 오음 진료기에 대한 그런 탄저균 백신주 사용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유명한 2001년도에 미국 탄저 테러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한 저 생물 테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위험 병원체와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는 우선 그 실험실 내에서 병원체를 취급하는 취급자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생물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위험한 병원체나 그러한 부분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취급자가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러한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생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서도 아주 우수한 그러한 관리 역량이 있다고 보는 그러한 기관들에서조차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의 감염 취급자들의 감염 사례들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베테랑인 연구자조차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감염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병원체에 대해서 그 기본 위험군을 분류할 때에 저희는 건강한 성인에게라는 전제를 둡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는 것은 그 면역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건강한 피부와 이러한 것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똑같은 실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감염의 위해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참여가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이런 부분에 사스에 대한 실험자 그 뭐 이건 실험자라고의 감염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 그 결핵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세균을 하면서 결핵균을 예전에는 뭐 그냥 사면배지나 그 그냥 그 페트디시에서 배양하고 그 관찰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부주의하게 이루어졌었죠. 그 이유는 아마 그러한 결핵균이 아주 그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결핵균이 상당히 그 빠르게 그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연구들의 그 감염에 대한 실험자에 대한 감염에 대한 부분들의 사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지 않은 연구 결과지만 그러한 사례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리 국내의 좀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 실험실 내에서의 획득 감염 사례들은 그 조사되는 것이나 보고되는 것이 극히 적은 편인데 그 빙산의 일각일까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생물 안전에 대한 부분은 WHO에서도 국제보건규칙에 따라서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실험실 안팎의 환경 모두를 안전하게 하자는 그러한 부분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그 WHO로부터 생물 안전과 관련된 생물 안전 우리 국내의 보건 안보 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나라가 자체 신청을 해서 WHO로부터 8월경에 실사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 파트가 19개 항목 중에 한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물 안전과 생물 보안에 대한 현 주소가 이제 드러날 것이고 저희는 현재 8개 부처와 협력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생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실험실의 안전에 대한 사항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서베이 조사와 실태조사, 인식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우리가 연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한테 지원되는 실험실의 안전과 관련된 나의 감염에 대한 위에 대한 불안감은 동시에 상존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수년간 일을 하면서 연구 집단과 또는 이제 규제사들과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중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구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연구자이면서도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어떻게 국가가 그러한 것들도 관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획득감염의 80%는 감염적인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러한 에어로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빈번하게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에어로졸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러한 에어로졸로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실험실 생물 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밀폐와 그다음에 생물학적 밀폐 등을 통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차원에서 안전관리 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밀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연구시설 자체가 밀폐된 수준을 유지해서 그 내에서 취급되는 병원체나 생물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밀폐 수준이겠죠. 그다음에 생물학적 밀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취급하는 유전자 변형된 생물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는 자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러한 인정숙주 백타계를 사용할 경우에 생물학적 밀폐라는 부분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그러한 부분이 위험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관리 규정이나 그러한 것을 주의 깊게 취급하게끔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위해 관리에서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의 위험군 분류는 생명공학 육성법에 따르는 유전자 제조업 실험지침에서 유일하게 분류하고 있고 네 등급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체는 제2위험군 이하고 제3위험군 이상은 이제 치료가 어려운 부분, 4위험군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위험군에 대한 분류는 그 위험군에 대한 병원체 야생형일 경우의 얘기지 그것이 변형되었을 때는 그 위험군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저감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사항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물안전수칙이라는 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수칙을 저희 제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 실험실에 대한 생물안전 지침과 함께 최근에 저희가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 정보만 제공을 했습니다만 일반 병원체 포함 한 200여 종의 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 정보를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정보집을 참조해서 내가 취급하는 병원체가 어떠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전파 경로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위해성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생물안전 장비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그 장비가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유는 나는 고압증기 멸균기를 믿고 고압증기를 작동을 했지만 그 고압증기 멸균기가 적절한 온도나 시간을 도달할 수 없거나 그러한 사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라면 우리는
믿고 맡겼던 고압증기 멸균균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과 또 원심분리기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원심분리에 대한 부분은 장원정 교수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많이 연구도 해주셨지만 이 원심분리기에서 발생되는 에어로졸이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취급을 하겠죠. 하지만 이 원심분리 과정에서 비산된 에어로졸로 인해서 묻어있는 병원체는 다음 연구자, 다음 실험자는 이 원심분리기에서 병원체가 취급되었는지를 모르고 쓰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위해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생물안전 작업대는 이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간혹 그 클린벤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부분, 시료는 보호하지만 취급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특히 마스크의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내한테 맞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착용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공기가 노출될 수 있는 즉 유격이 발생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꼈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스크에 대한 종류, 내한테 맞는 마스크인지라는 것들을 잘 체크하고 내한테 적절한 마스크를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서 그러한 마스크가 내한테 맞는 마스크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제공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실험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인데 뭐 요즘은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 내에서 예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좀 적발이 되는데 핸드폰은 나의 목숨이죠. 그래서 실험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고 특히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실험할 때 옆에다 두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장갑을 꼈는데 핸드폰은 장갑을 안 꼈죠. 그 다음은 상황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게 작업대를 청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좀 이제 생물 안전의 기본 수칙을 잘 지킨다면 그러한 실험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청결하게 소독하는 부분. 특히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러한 날카로운 주사기로 인해서 상해된 사고가 이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는 보고를 했고 저희들은 어떠한 경미한 상황이라도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실 사고가 숨겨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많은 그러한 실험실에 대한 위해 사항들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날카로운 도구나 주사기는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실험을 설계를 하기를 바랍니다. 생물 보안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2012년도 조류 인플루엔자 연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연구자들이 책임성 있는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규제와 자율적인 관리와에 대한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자가 스스로 책임성 있는 연구와 책임성 있는 결과에 대한 공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부분들이 악용이 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높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취급하는 연구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그러한 부분의 산업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생돼서 개발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어떤 위해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른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주의 깊은 위해성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그 병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리 부족, 관리 문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있고 미국 FDA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국가생물안보과학자문위원회 멤버 11명 전체가 교체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그 주한미군 탄저균에 대한 사례에서 국방부에서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 문제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차적인 실무 관리자인 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신 거고 2차적으로는 뭐 보건복지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는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이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들은 경험을 참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연이어서 탄저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한미군 탄저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과 협력 관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 저희 국민들이 받는 규제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의 협력 관계로 저희가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병원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국민들이나 연구자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첫째 병원체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개 범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기에 따라서 병원체에 대한 사항은 수입을 할 때 허가를 받거나 이동할 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자연계에서 분리했을 때 분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제조를 할 때 제조 신고를 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에 저희가 부록으로 일람표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수출에 대한 부분은 대무역법으로 전략물자 기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수출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저희가 병원체 자원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국가의 이익에 또는 연구자의 이익에 중요한 그러한 병원체의 미생물이라면 그것이 수출될 때의 이익 공유에 대한 사항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고위험 병원체의 경우에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메르스 등 36종의 세균 바이러스가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국내 수입을 할 때는 사전허가, 분리 및 이동할 때도 사전신고입니다. 분리는 즉시신고고요. 보유 현황과 현장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고위험 병원체의 관리의 기본이고 과거에는 생물 안전의 부분에서 취급 주의에 대한 사항을 많이 관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생물 보안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존구역에 대한 CCTV에서 지금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취급구역에 대한 CCTV 모니터링까지 저희들은 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자 부주의 또는 취급자의 고의에 의한 탈취, 유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고위험 병원체와 관련된 그 유관 법률이 테러방지법이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에서 테러 이용 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관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에 따르는 안전관리,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